즉흥 연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흥 연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흥 연주는 탄생과의 한결의 시작해가지고 한시도 이름 외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엔트 뺐을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좋은 것 같아. 이게 안 매직적이네. 반갑습니다, 황군. 반갑습니다, 황군. SNDN 대표 아카데미의 어떤 이 잼 세션을 시작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셔서 연주하고 각자의 어떤 음악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걸로 합시다. 예, 그래서 가시죠. 역시 재간둥이. 지금 솔직히 나왔다. 네? 왜 아까보다 아니야? 아니. 재간둥이랑 재간둥이. 어떠셨어요?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 좀 더 이렇게 나다운 걸 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 즉흥 연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흥 연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흥 연주는 이 안에 그 냇물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네.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이렇게 딱 떠내는 느낌. 네, 떠내는 느낌이다. 딱 떠내서 그걸 나눠 마시는 느낌. 나눠 마시는 느낌. 맛이 어땠나요? 네. 아 저는 결혜랑 연주할 때는 그
물론 초반에 서로 항상 탐색할 시간 있잖아요. 시작할 때든 중간중간에든 그 탐색할 때 서로가 탐색하는 걸 느끼는 것도 난 좋고 탐색하다가 어느 지점에 그 두 물줄기가 탐색하다가 딱 맞아 하나의 물이 되어가는 그 때가 있어. 둘이 연주하다 보면 그때 멜로디도 맞아 떨어지고 리듬도 딱 맞아 떨어지고 빈 공간도 생기고 그때 연주하는 맛이 나죠. 결연한 연주하는 확실히 뭐 이렇게 뭘 하자 뭘 하자라고 맞추지 않고 했을 때 그 쾌감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막 기다리기도 하고 그치 그치 연장도 기다리지. 기다리는 게 또 지루한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것도 재밌어. 맞아. 서로 탐색하는 게 재밌었던 그쵸. 것처럼 다음에 제가 어떻게 나올까? 네. 다음에 제가 리듬을 칠까? 네. 다음에 제가 화음을 칠까? 네. 할 때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밴드를 하거나 곡을 만드는 건 아 내가 밴드 해야지 사람 모아서 곡 써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연주를 하다 보면서 서로가 마음 맞는 지점들, 프레이즈든 코드든 리듬이 그게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인디뮤지션 10년차 근데 물론 방식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되게 직관적이고 조금 더 본능적인 뮤직메이킹 방법 이런 즉흥연주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을 덧붙이고 덧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그래서 재밌잖아. 네. 근데 배고프시죠? 배가 고프네요. 아무튼 오늘 아카데미 첫 잼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밥 먹으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야 아니 시선 처리를 어떻게 했지? 나도 그게 처음이라서 나도 그냥 모니터를 하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합시다. 아 나도 지금